I'm your GCA host, Jun.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드디어 동사의 긴 여정을 아직 안 끝났어요. 비동사, 일반 동사 우리 열심히 후후후후 달려왔었잖아요. 오늘은 조금은 새로운 동사를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따라 에피소드 23. 자, 동사의 조력자. 조력자가 무슨 뜻이냐면 조력자는 도와주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동사를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친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let's get started. 여기 take a look at this picture. 아, 여기 오, 친구가 여기 외국인이 있고 여기 두 친구가 있네요. 이 외국인이 Hi. I want to go to the market 이라고 했어요. 안녕. 나 마켓에 가고 싶어. 여기 있어요, 마켓. 여기 마켓에 가고 싶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친구들이 We know. 우리 알아. 거기 어딘지 알아. We'll help you. 우리 도와줄게 라고 했어요. 이렇게 서로 도와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알아볼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동사. 우리 친구들 문법 용어에 익숙해지는데 힘들죠? 맞아요. 문법 용어 자체가 이제 한자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힘든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동사는 동사인데 여기 조가 붙었어요. 이 조가 그럼 어떤 의미냐라고 했더니 도움을 주다 라는 뜻이래요. 이게 한자어로는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사한테 도움을 주는 거니까 동사를 도와주는 아이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한번 볼까요? 이 도움은 그러면 뭐냐라고 했더니 빵! 선물처럼 이렇게 따다다 펼쳐졌네요. 의미상의 도움을 주는 게 있고요. 동사에 뭔가 뜻을 더 보태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그렇고 의문문을 만들어주면 부정문도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우리 이미 두하고 더즈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두하고 더즈가 어떻게 부정문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의문문을 만들어주는지 경험을 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제, did 기억하죠? did. 그래서 조동사는 동사한테 도움을 주는 아이인데 어떤 도움을 주냐? 의미상의 뜻을 더 막 보태주기도 하고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시제를 알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와, 그렇다 보니 조동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자, 조동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따라 조동사 사용법. 우리 동사 편에서 동사가 변신하고 막 이렇게 막 동사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조동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동사든지 간에 이렇게는 반드시 사용해요 라는 사용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 조동사야. 나 조동사야. 주어와 주어의 인칭과 수에 변하지 않아요. 아, 우리 조동사는 참 성실한 아이인가 봐요. 주어의 인칭이나 3인칭 단수 현재 이런 거 상관없이 복수 단수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쓴대요. 오, 괜찮다. 그쵸? 3인칭 단수 현재 맨날 신경 쓰였는데. 그래서 조동사의 사용법의 첫 번째 특징, 따다.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변하지, 형태가 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not은 내 뒤로 서라, not. 이런 거죠. 자, 부정을 만들어주는 not은 조동사 어디에? 뒤에. 이렇게 붙여준다. 라는 거. 우리 두하고 더즈에서도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not은 내 뒤로 라는 얘기고요. 에이. 그리고 난 딱 두 명만 친구할 거야. 우리 조동사가 또 까탈스럽네. 친구를 여러 명 두고 이렇게 해야 좋은 건데
나는 딱 두 명만 친구할 거야 라고 했어요. 조동사는 두 개 이상 같이 쓰지 않아요. 조동사끼리는 두 개 이상 겹쳐 쓰지 않고요. 모든 조동사가 두 개씩 겹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차근차근차근 봐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 개 이상 겹쳐 쓰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까탈스럽네, 그쵸? 자, 다음 조동사 사용법은 내 뒤에는 꼭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돼. 왜? 내가 앞에서 시제도 해결하고, 응? 낫도 붙여서 부정도 해결하고, 응? 이렇게 또 이렇게 순서 바꿔갖고 의문문도 다 해주는데, 응? 곱게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내 뒤에는 꼭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원형 동사를 써야 해요. 왜? 선생님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앞에서 다 해결해 줬잖아. 시제, 의문문, 부정문 뭐 할 거 없이 다 조동사가 안고 이렇게 붙여갖고 다 해결해 줬는데 굳이 동사까지 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다? 동사 원형이다. 자, 마지막 사용법은요. 의문문도 만들어줄게. 내 부정문 낫 붙여서 만들어줬으니 의문문도 만들어줄게. 어떻게? 조동사 오고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 뒤에는 꼭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법칙 하나가 있고요. 그 법칙을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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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꼭 와야 된다라고 했으니 그게 의문문의 형태로 바뀌어도 그 법칙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조동사 not하고 이렇게 해도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법칙 하나를 잘 기억해 놓으면 그 법칙이 항상 유지되는 부분들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여섯 가지 다섯 가지 1, 2, 3, 4, 5 다섯 가지 조동사 사용법을 기억하길 바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동사 한번 만나볼까요? 따라. 첫 번째 조동사는 will이에요. will. will은 자, 인칭과 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했고요. 자,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서 미래, 그리고 추측, 그리고 의지.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예요. will 하면 가장 쉽게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will은 또한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해요. 뭐뭐일 거야 라고 해석되기도 하고요. 나 뭐뭐 할 거야 라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미래나 추측의 경우에는 be going to 라는 것과 바꿔 쓸 수 있어요. 의지일 때는 바꿔 쓰지 않아요. 미래 추측의 경우에 이렇게 미래 시제를 나타내거나 뭐뭐 이제 않을까 라고 했을 때는 be going to와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will 자리에 이 will이 들어가는 자리에 통째로 be going to가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비동사 선생님하고 공부했었잖아요. be가 그냥 be로 들어가면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주어의 수에 따라서 인칭과 수에 따라서 바꿔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I가 있으면 M이 들어가야 되고 is가 있으면 is이 있으면 is가 들어가야 되고 뭐 she 있으면 is, you 있으면 are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거면 과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비동사기 때문에 선생님과 공부했었던 비동사의 용법, 사용법에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법칙이 이 경우에는 다 적용이 되는 거죠. 함께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동사는 인칭과 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요. 나 조동사야 라고 했었죠. 그리고 뒤에 not 붙이면 부정, 그리고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친구는 두 명까지만 이에요. 의문문 만들 때는 맨 앞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만나볼 조동사 친구는 will이에요. will.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미래와 추측일 때는 be going to 라는 것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will. Ellie will close the window. 자, 엘리는 3인칭 단수인데 will에 s나 뭐 이런 거 붙었어요? 안 붙었죠?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close 닫다 라는 거죠.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The window. 엘리는 창문을 닫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는 창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이제 미래 혹은 추측이 되겠는데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엘리가 창문 닫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은 미래를 표현하는 의미고요. Joe will be here soon. 조는 여기에, 자 여기 조는 여기 will. 조도 3인칭 단수 현재지만 will에 아무 변화 없어요. 그리고 be here. 여기에 올 거야. come here도 되겠지만 뭐 여기에 이제 곧짜잔 존재하게 될 거니까 비동사 이렇게 사용할 때도 비동사의 원형인 be가 온 거예요. Joe will be here soon. 조는 곧 여기 올 것이다 라는 이제 추측의 예문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will win 이길 거야. The match. 우리는 그 시합에서 꼭 이길 거야 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will은 미래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모호한 미래나 뭐 이런 추측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나 반드시 그거 할 거야 라고 할 때는 의지라고 의지의 will은 많이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아 will은 이렇게 조금은 약간 상반되지만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구나 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will 계속 살펴볼게요. 자 will은 be going to와 바꿨을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미래나 추측일 경우에 그리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미래니까. 그쵸? 하지만 둘이 항상 바꿨을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말했던 것처럼 의지를 나타낼 때는 be going to랑은 바꿔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공통점은 미래를 나타낸다라는 건 공통점이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뭐의 공통점? will과 be going to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럼 차이점은 뭐냐? will은 확고한 의지를 나타낼 때는 바꾸어 쓰지 않아요. 설명했었죠. 그리고 be going to는 확실한 계획이나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will이 조금은 먼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가까운 미래나 아니면 확실한 계획. 그러니까 조금 그 확실성에 있어서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will보다 높아요. He will come here. 이렇게 올 거야 라는 얘기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인데 He is going to come here 라고 하면은 그가 올 확률이 약 한 80% 이상인 거예요. 거의 확실한 거. 물론 뭐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 안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실을 놓고 이야기할 때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말할 때 will과 바꿨을 수 있다 라는 부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점은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이제 미래 추측, 확고한 의지까지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고요. The present will be here soon. 그 선물은 여기에 곧 도착할 거야. 자, the present 3인칭이지만 will 변동 없고요. will 뒤에 동사 원형 왔어요. 자, will be here soon 하면 미래나 이제 추측의 의미인데 I will finish reading this book. 나는 이 책 읽는 걸 끝낼 거야. 나 이 책을 꼭 다 읽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의지의 의미일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반면에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예정이다지만 조금은 확실한 미래 혹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고요. I am going to have dinner soon. 나는 곧 저녁 먹을 거야. 가까운 미래죠. 조금은 구체적인 계획이고 확실한 미래고. It's going to rain tomorrow. 날씨 그 예보를 기상 예보를 봤는데 아 내일 비가 올 거래요. 내일 비 올 것 같아. 내일 비 올 거야. 이런 얘기 우리도 하잖아요. 물론 기상 예보가 안 맞으면 할 수 없지만 하늘을 보니 막 바람도 좀 비를 머금은 바람이고 이렇게 먹구름도 있고 It's going to rain tomorrow.
비올거야. 자,여기서 rain은 역시 명사에 be도 있지만 비가 내리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온 거고요. 여기도 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해요. 왜? will과 be going to는 통째로 바꿔 쓰는 거니까. 하지만 be 동사기 때문에 앞에 I가 오면 am이 되고 it이 오면 is가 되는 거예요. 앞에 주어에 맞춰서 비동사는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거는 의문문 만들 때, 부정문 만들 때도 비동사와 같은 용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be,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점은 이렇게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be going to는 will과 바꿔 쓸수 있지만 조금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미래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를 나타낼 때는 be going to와 바꿔 쓰지만 의지를 나타낼 때는 be going to와 바꿔 쓰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부정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까 조동사 사용법에서 조동사 뒤에 not 붙이면 부정문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The present, 그 선물은 will not. 조동사 뒤에 not 왔고요. 뒤에 동사 원형 왔어요. Will not be here soon. 그 선물은 여기 곧 이곳 여기에 도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will not은 want로 줄였어요. Do not, don't, does not, doesn't, did not, didn't 라고 줄여 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will not은 want 라고 줄였어요. 그리고 스펠링도 변경되니까 이거는 주의해야 돼요. WON apostrophe 하고 T 이렇게 해서 줄여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is be going to를 이거는 변경할 수 있잖아요. 추측이나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the present is not going to be here soon.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will은 그냥 뒤에 not만 붙이면 되지만 비동사를 부정문을 만들려면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is 뒤에 붙이고 isn't로 줄여 쓴 거예요. 그래서 the present isn't going to be here soon. 뒤에 going to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변동은 비동사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I will not. 나는 will not 하지 않을 거야. fail. 실패하지 않을 거야. the test this time. 이번에는 그 테스트에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는 의지이죠. 의지일 때도 부정문일 수 있잖아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 그래서 will not은 역시 want로 줄여 쓰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 이번 시험에 절대 실패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지나 미래나 추측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의문문 만들게요. 조동사 앞에 오고, 주어 오고, 동사 원형 온다고 앞에서 얘기했고, 여기 question mark까지 붙였어요. Will the present be here soon? 그 선물은 여기에 곧 도착할 거야? 물었으니 답을 해야 되죠. 의문사 없어요. 그러면 yes, no로 답할 수 있고요. Yes, it will. The present가 is이 될 거고, 그다음에 will로 물어봤으니 will로 답하면 돼요. 이제 규칙성이 좀 보여요, 우리 친구들. 물어본 대로 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자, no 하면 it won't. It will not이니까 want로 줄여 쓰면 되는 거예요. Is, 자, be going to를 했을 경우에는 비동사만 앞으로 오면 되죠. Is the present going to be here soon? 나머지 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비동사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es, it is. is로 물어봤으니까 is로 답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no, it isn't. 이렇게. 그다음에 will you do it for me? 너 이걸 날 위해서 해줄래? 이게 보통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이제 뭐 미국 드라마 같은데 우리 사극이라고 하잖아요. 시대물. 그런 데서 will you do it? will you die for me?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나? 막 이런 거 왕들이 물어보는 그런 뭐 대사 같긴 한데 will you do it for me?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날 위해서 이렇게 해 줄래? 날 위해서 그것을 해 주겠어? Yes, I will. you를 물어봤으니까 너 그렇게 해 줄래?라고 하면 답은 나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yes, I will. will로 물어봤으니 will. no, I won't. 아니, 하지 않을래? 라고 할 때는 no, I won't. 이렇게 해서 부정의 will로 답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조동사도 거의 그두 더즈 용법하고 같아요.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단지 will 같은 경우는 의미가 추가가 되고 be going to라는 표현과 바꿨을 수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를 나타내는 be going to래요. will은 미래를 나타내지만 비동사는 과거도 나타낼 수 있죠. 나 과거에 뭐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얘기 할 때. 그래서 he was going to leave the house at four. 그는 떠나려고 했어. leave 동사 원형이고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려고 했어. 4시에 집에서 나가려고 했어. 이런 얘기죠. 뭐뭐 할 것이다 하지만 뭐뭐 하려고 했었다도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과거에 있는 일이라면. 그래서 he was going to leave the house at fou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문은 was에 그냥 또 똑같이 납붙이면 돼요. He wasn't going to leave the house at four. 그는 4시에 집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죠. 선생님, 왜 will은 과거 없어요? will도 과거 있어요. 근데 will의 과거는, 이 will은, will의 형태는 뭐뭐 할 것이다지만, will의 과거는 의미가 틀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같이 설명해 줄 거예요. 아직은 우리 be going to에 집중하는 걸로. Right. 그래서, 의문문은 의문사만, 비동사만 앞으로 보내면 되죠. Were you going to return the bike? 자, 너는 그 return하면 돌려주다라는 얘기예요. 그 자전거를 돌려주려고 했어? 반납이라고 하면 되겠죠. 너는 그 자전거 반납하려고 했어? 물어봤으니 답해야죠. Yes, I was. Were you로 물어봤지만 여기 답이 I니까 was로 바뀌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는 항상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no, I wasn't. 아니, 그러려고 하지 않았어. No, I wasn't going to return the bike. 이렇게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답하면 다 앞에서 질문했던 거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자, 의문사 들어간 의문문. 역시 의문사 있고, 그리고 비동사, 그리고 주어, 그다음에 going to 뒤에 다 똑같이 쓰는 거죠. What is Joe going to cook? 조는 무엇을 요리하려고 해? 그리고 과거는 When were they going to go camping? 언제 그들이 캠핑을 가려고 했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be going to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비동사의 용법대로 그대로 쓰면 되고요. will로 표현 못하는 과거의 진행 상황도 be going to로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will과 be going to에 대해서 조금은 잘 알겠죠? 비동사는 그냥 비동사 용법대로 쓰면 돼요. 그게 be going to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용법이든. 그래서 한 가지 법칙을 잘 기억하면 나머지 비슷한 표현에 나타났을 때도 그거는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했으면 우리 다음 시간에 조동사 또 다른 조동사 친구와 함께 만나보도록 해요. Goodbye,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